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정 뉴스입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는 8월은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우리나라를 응원하는 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하는 우리나라 선수들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주요 시정 뉴스입니다. 용인시가 해외 연수 등 영어 교육에 소요되는 학부모들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름방학 영어 캠프를 운영합니다. 용인시가 친환경적인 시립장래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보건소가 식품 위생에 대한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어린이집 급식시설에 대해 세균 검사를 실시합니다. 처인구 유림동 주민센터가 한국사진작가협회 용인시 지부의 도움을 받아 지역 경로당을 방문, 장수 사진을 무료로 찍어드립니다. 용인시가 시 홍보대사 자격으로 자매 도시인 미국 플러튼시의 홈스테이에 참가할 주니어 대사를 선발,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용인시가 해외 연수 등 영어 교육에 소요되는 학부모들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름방학 영어 캠프를 운영합니다. 2008년 용인시 여름방학 영어 캠프 입소식이 지난 7월 28일 처인구 모현면에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용인시 여름방학 영어 캠프는 용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용인시 관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 200명이 참가, 8월 9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여름 방을 이용해서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여기서 공부하고 문화도 외국 사람 문화도 배우고 우리가 외국어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이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고 이번 영어 캠프는 시가 여름방학을 이용해 해외 연수 없이 저렴하게 영어권 문화와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특히 시는 이번 행사에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저소득층 자녀 40명에게 전액 시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도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용인시가 친환경적인 시립장래문화센터의 건립을 위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현재 용인시에는 화장장이 없어 시민들은 인근 수원시나 성남시의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화장장 이용 시 해당 지역 주민들에 비해 무려 20배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화장시설이 포화 상태일 경우 원주 등 기타 원거리 지역을 찾거나 심지어 4, 5일장을 치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장래 편의 제공과 향후 묘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말 공개 모집을 통해 유치 신청된 처인구 이동면 어비리 산 11번지 1원에 대해 2007년 입지 선정 심의와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금년 5월 1차로 41억 원의 국도비 지원을 확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30일에는 환경 친화적인 장래문화센터의 건립을 위해 사전 환경성 검토 및 지역 여론 수렴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처인구 이동면 사무소에서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시는 제반 절차를 거쳐 2009년 6월 사업에 착수, 부지 면적 약 57만 제곱미터의 화장장과 봉안묘, 봉안당, 장례식장 및 휴식공원 등을 갖춘 시립장례문화센터를 2010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용인시 처인구 보건소가 식품 위생에 대한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어린이집의 급식시설에 대해 세균 검사를 실시합니다. 용인시 처인구 보건소가 아동 보육부서와 합동으로 여름철 식중독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해 지난 7월 23일부터 지역 소규모 민간 어린이집 42개소를 대상으로 급식시설 등에 대해 세균 검사를 실시 중입니다. 이는 집단 급식소 중 상시 급식 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위생관리 등 정기적인 점검을 받고 있으나 소규모 급식시설의 경우 식품 안전에 대한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데 따른 것입니다. 검사 항목은 식자재는 물론 도마, 행주 등에 대한 살모넬라, 대장균, 비브리오균 등의 유무를 검사하고 조리 종사제에 대한 장티푸스와 세균성 이질 검사 등을 통해 어린이들의 여름철 건강을 지켜줄 방침입니다. 또한 원아들을 대상으로 하루 8번 이상 흐르는 물에 손 씻기, 하루 3번 이상 식후 3분 이내 양치질 하기, 물 끓여 마시기 생활화 등의 교육도 함께 실시합니다.
처인구 유림동 주민센터에서 지역 경로당을 방문 장수 사진을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처인구 유림동 주민센터가 지역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장수 사진을 무료로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용인시 지부의 도움을 받아 실시하는 이번 장수 사진 촬영은 지역 경로당으로부터 사전에 신청받은 약 4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2일부터 매주 화요일 지역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며 실시 중입니다. 아, 영돈 사진을 이렇게 찍어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렇게 찍어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너무 고맙죠. 또한 화장 및 피부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지역 주민이 메이크업 자원봉사를, 지역의 한 기업체가 액자를 후원하는가 하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투병 생활로 병상에 계신 어르신들의 경우 가정에서 보관 중인 사진을 작업해 장수 사진으로 만들어드릴 예정입니다. 용인시가 시의 홍보대사 자격으로 자매 도시인 미국 플러튼시의 홈스테이에 참가할 주니어 대사 16명을 선발,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용인시가 자매 도시인 미국 플러튼시와 매년 청소년 홈스테이를 교차 추진 중인 가운데 지난 7월 30일 관내 중학생 중 각 학교를 대표해 선발된 16명에 대해 2008 용인시 주니어 대사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주니어 대사들은 8월 6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플러튼시를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8월 플러튼시 학생들이 용인시를 방문한 데 이은 답방으로 이뤄졌으며, 용인시 주니어 대사 16명은 또래의 미국 학생들의 일반 가정에 머물면서 현지 문화체험과 함께 우정을 나누며 용인시를 알리는 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삭막한 도심의 담장을 허물고 녹지 공간 확보 및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이 시에서는 처음으로 수지구 상현동 금호 베스트빌 1단지 아파트에서 시행됩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은 용인시와 경기 농림진흥재단이 함께 시행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7월 28일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을 상대로 사업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시는 담장을 허물고 그 주위에 소나무, 철쭉류 등 수목식재와 소규모 주민 휴식 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처인구 이동면 송전 삼거리를 우회하는 송전 우회도로가 지난 7월 29일 개통됐습니다. 2006년 말부터 5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길이 530m, 폭 15m 규모로 이동면 송전 시내 구간을 경유하지 않고 국도 45호선에 연결되는 우회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인근 국지도 82호선의 출퇴근 시간대 교통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용인시 기흥구 보건소가 지난주 이마트 구성점에서 절주 금연 건강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여름 휴가철 술과 담배 소비를 줄이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일산화탄소 및 폐활량 측정 등 금연 및 절주를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용인시가 청소년들의 알찬 여름방학을 위해 학기 중에 접할 수 없었던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먼저 인터넷 접수를 통해 선발된 관내 초등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사자수학, 한복 바르게 입기 등 생활 예절과 전통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예절 학당을 용인시 여성회관과 예절 교육관에서 운영합니다. 또한 기흥구청에서는 전문 강사를 초빙, 초등학생 440명을 대상으로 인라인 스케이트 등 6개 강좌를 강좌당 한 주씩 8월 22일까지 운영합니다. 다음은 시 공지사항입니다. 용인시가 농어촌 체험마을 모니터링 투어 체험객을 모집합니다. 장소는 처인구 원산면에 위치한 슬로우푸드 마을과 학일 마을이며 체험 내용은 떡 만들기와 고구마 캐기 등입니다. 신청 기간은 7월 28일부터이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선착순으로 각 마을당 160명씩을 모집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08년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안입니다. 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의 가정이며 기간은 기본 2주입니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이오니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해당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인구 보건소에서 고혈압 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고혈압 아카데미 교실을 운영합니다. 식이요법, 올바른 혈압 측정법 등의 내용으로 9월 9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다음 달 5일까지 처인구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인구 양지면에 위치한 용인시 청소년 수련원에서 이달 17일까지 수영장 및 물설 매장을 운영합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요금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청소년 수련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시가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이하 가구의 2002년도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월 2만 5천 원 상당의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고 주 1회 독서 도우미를 파견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이달 14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가족여성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되면서 고속도로는 이동량이 많은 만큼 사고도 많이 난다고 하니까요. 차량 점검도 미리미리 하시고 안전한 휴가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